이번 주말엔 어디 갈까? 가족 나들이의 명소를 찾아라. 진해에서 엎어지면 코다울 곳, 명동이네. 여기 있다! 아, 골뱅이! 골뱅이? 골뱅이는 논 음식인데. 120m 솔라타워와 우도 주변의 아기자기 동서입니다. 물 빠지면 천국인데 아이들은 정교하고 세심한 체험학습 중. 안녕, 친구야. 남이 사랑해. 남이 사랑해. 아, 작다, 그죠? 애들 되게 좋아하겠는데. 아, 무서워. 아, 나 어른이나. 귀엽기만 해요. 어디였어? 개 많이 잡았다. 고개 들을 줄 모르네. 미량, 삼랑진. 저는 그냥 여기 그냥 한 바퀴 돌려고. 그냥 왠지 오고 싶대, 바닷가에. 오늘은 왠지? 부산에서 근교로 그냥 나온 거지. 그냥 인터넷에 보고 맞춰가지고 왔어요, 시간.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. 신비의 바닷길이니까. 안녕하세요. 애기 왜 웁니까? 애기가 넘어져서. 대단한 사랑에 나갔네. 안녕. 울지 마. 몇 살? 몇 살? 세 살입니다. 세 살입니다. 이름은? 몇 살? 하준이에요. 여기 뭐 개도 많이 죽고 놀러 와봤어요. 근데 여기 개 죽다가 울다가 하준이가 서러워. 썰물 때만 잘 맞추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. 50m 신비의 바닷길을. 가족끼리, 연인끼리. 그런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. 그래, 얘 들어가면. 너무 피곤을 주면 우리 이제 딱 지키고 안 있으니까. 지키고 있어. 일명 바지락 감시단이다. 물이 많이 나, 쟤를 고단이 많이 나. 이거 딱 걸려, 딱 허가 끝이. 허가 내지, 허가 그 그거 끝이. 면회짜리 번호 끝이 전부 다 적혀야 돼. 난리가 아니다. 같이 잡았어. 단체 복입은 2인 1조 갯벌 체질인 것이다. 주영현. 주영현입니다. 주영현. 아이들의 체험은 끝이 없다. 아빠 이거 다 잡아줬네요. 수협 경매장에 내다 팔 거예요. 자빠지면 코다울 때 갯벌이 있다는 거 축복이죠. 자전거는 삼촌 거. 오토바이는 아재 거. 이거는 내 거. 요람은 동생 거. 우리 가족 탈 거 총출동이다. 막내는 세상 모르고 쿨쿨 자는 중. 그리고 한시도 놓치지 않는다. 딱 바지락만 캐기만 해봐라. 2인 1조 지킴이로 갯벌의 재미를 더한다. 지킬 건 지켜야지. 물때 시간표만 잘 맞추면 바다 재미 한가득이다. 우도 찍고 다리 건너 동서 한 바퀴 하실랍니까? 무릎살이 때 맞춰서 한 가봐야겠네. 당분이라서 앉아가지고 그래야 사람 말린다고 했어. 그래. 모르는 사람 뭐 개발로 파거든. 모르는 사람? 저 말한 거 아니죠? 조용히 꽃게랑만 놀다 갈게요. 우리 가족 놀이터로 안성맞춤이니까요. 어머니, 몇 학년? 1학년. 1학년. 얼마나 좋아요? 오케이, 있어. 요랑저랑 전신의 기간에. 원래 그 금방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 애들 뭐 재밌게 노니까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뭐 아빠 노릇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. 이 좀 많이 듭니다. 아빠 찬스의 최적지. 아빠랑 나오니까 어때? 그런데 재밌다 해야지. 재미없어요.
맞다. 마 아들 갯벌에서 노는 거 보니 소시적 생각나네. 봉황 갯벌하고 콩콩바하고 그때 좋았는데. 30년 전 이야기를 어디? 태연하게 하고 있는 석천 씨인 것이다. 신발이 요즘에 흰 티군. 아따야라, 저 물색 좀 벗어. 아, 저 외국 거야 볼 수 있는 색 아닙니까? No, no. 진의 명동이면 충분합니다. 오빠, 이거. 아, 이거 달팽이가. 걸음마, 날 살려라. 아재, 뭘 그리 파졌기에? 고리대 모자 아재께서 뭘 쭉 깨고 있다. 장비는 노릇발 못보비, 일명 빠루다. 필요 없어, 걔. 어? 나 아버님, 네? 그 저기 진행이 지금 계시는 겁니까? 아, 예, 예. 홍무시, 홍무시. 홍무시? 예. 아, 비싼 거잖아요. 예, 좀 비싼 거지요. 날씨 가시게요. 주로 이러면 홍무시가 그럼 뭐 어떤 걸 잡으십니까?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나고 잡으려고.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나고 잡으려고. 뭐 잡으려고요? 장어, 장어. 돌을 깨야 지렁이가 나온다? 홍무시가 돌 밑에 삽니까? 예, 쇳돌 쏙쏙 들어가 있거든. 쇳돌 쏙쏙 들어가 있거든. 쇳돌은 퍼석한 돌이다. 문제는 깬다고 다 잡히는 게 아닌 것. 다 들어가는 거. 아, 파면 들어가 보라고. 예, 파고 쫙 들어가 보라고. 아, 그 뭐가 있어요? 아, 저 홍무시. 아, 이런 데 홍무시가 있어요? 아, 진짜로 홍무시네. 갯지렁이 주위로 사람이 모인다. 아빠와 딸이다. 이거를 제끼야 되겠네. 어르신이 이거 뽑아갖고. 예, 안 그래도 일마, 이거 미꾸라지네. 아싸, 한 마리 잡았고. 사람이 모이니 갯지렁이도 사람 구경한다. 홈무시가 이런 데 있구나. 홈무시 숫돌에 있구나. 노릇발 못보비 아재의 갯벌 사랑은 늦도록 이어졌다. 예. 그건 아니고. 저 해양공원 간다고. 떡 본 김에 제사 모신다고. 우리 일 마치고. 일하다 일 마치고 저 공원 간다 갔더니 물이 빠졌어요. 들어온 게 이렇게 되는 거야. 많이 잡으 달력을 보기는 못 봤나리요. 이쁜 사람을 찍어야지. 이쁜 사람을 찍어야지. 아니 그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. 오, 대박이다 대박. 누구 왔냐? 경남은 사랑해네. 나와. 잡았어? 여기 아버지 여기. 오, 큰 거 잡았네. 어디 초등학교? 남산교. 몇 학년? 4학년 1반. 저 이건 아니잖아요. 이름은? 김준수야. 김재? 김준수. 김준수? 네. 오. 아! 네 개야! 백 몇 마리는 잡았어요. 다시 잡았어요. 어디 초등학교? 남산. 남산 초등학교 2학년 이름은? 베테랑. 베테랑? 정말 베테랑이야? 네. 맞아요, 베테랑. 엄마. 이거 한국에도 많아요. 쓰고 싶어요. 도심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신비. 동섬 바닷길이 열렸다, 닫혔다. 물때 맞춰 오세요.